미준원이야? 양말 이거 양말 진짜 이거, 한, 이거 얼마짜리죠? 15,000원인가? 어 이게? 15,000원 판매가가 이게 그냥 테니스 컬렉션 아, 테니스 진짜요? 양말이에요. 아. 엄청 두껍고 이뻐요. 디자인이 일단 와 그죠? 이거 하나 신어 재밌는데 아 진짜? 어제 들어온 거예요. 하... 저희가 유닉스 매장인데 올해부터 테니스 컬렉션도 들어와요. 아직 지금 안 들어왔는데 아 그래?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작년 테니스 컬렉션. 네. 승인아 너 가방 좀 볼까? 제 가방이요? 어. 어제 빨래 한 거 안 꺼낸 거 같은데. 그래? 가방 좀 지저분할 텐데. 가방? 무색상. 되게 튼튼해 보인다. 네, 어. 3단. 딱 가게 딱 져 있네, 이렇게 탁탁. 이거 짐 많이 넣어야 이렇게 돼. 아. 처음에 짐 많이 넣어놔야 돼. 저 라켓을 봐야 되나? 라켓 먼저 볼까요? 저 들어가 볼까요 여기 가방 안으로? 그럼 뭐 라켓은 항상 네 라켓 보세요. 야 정분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아, 가방 깨끗하게 써야죠. 네. 네. 라켓 뭐 있죠? 일단은 제가 예전에 썼던 555 예전에요? 왜냐면 지금은 부러졌어요. 다 부러져가지고 하나 남았어요. 하나. 그래서 요즘 안 쓰는구나. 네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새 거로 또 쓰이기 그러니까 이번에 유넥스에서 이제 지원해준 라켓이 요 넥스테이지여서 지금 현재 이거 쓰고 있어요. 이거? 네. 그게 지금 오씨 안 꺼내네. 그것만 6개 쓰고 어 이거 6개? 네. 야 넥스테이지 6자루 그리고 5 1자루 네. 시합 때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 6자루면 충분하죠? 충분하죠. 충분하죠. 네. 사실 원래 3자루, 4자루 쓰다가 그 시합 때 한번 다 끊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냥 6자루 다 썼어요. 그럼 어땠어요? 멘탈 나갔나요? 그냥 남의 거 썼죠. 그래도 우승했나요? 파트너가 워낙 잘해가지고 그때 우승했죠. 알겠습니다. 일단 라켓은 저는 현재 쓰는 거는 넥스테이지. 이건 이따 리뷰를 하나요? 어 지금 한번 할까요? 지금요? 하면서? 일단 제가 쓰는 거는 넥스테이지인데 요거는 이제 555보다는 샤프트가 조금 낭창거려요. 555가 조금 딱딱한 편이고 555는 잘 보면 여기 헤드 프레임이 겉날형으로 돼 있어요. 겉날형? 이렇게 겉날형으로 돼 있어서 바람의 저항을 덜 받아서 스윙할 때 뭔가 더 가벼운 느낌. 샤프트는 좀 더 단단해서 어? 좀 더 힘이 잘 받죠. 이거는 그냥 박스 형태. 박스 형으로 돼 있고 이거는 700처럼 와이드 바디예요. 그래서 스윙 스팟이 좀 넓어. 아 넓다. 유효 타고 면적이 좀 넓어서 요것보다는 초보자들 쓰기 조금 더 편하죠. 요거는 보면 되게 좁거든요. 요거에 비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상급자 그렇죠. 상급자가 쓰기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유효 타고면이 좁은 대신 되게 맞았을 때 폭발적인 힘이 있는데 요거는 유효 타고면이 넓은 대신 그런 폭발적인 힘은 이것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뭐 쓰기는 되게 편해요. 둘 다. 그러면 디조 시조분들은 이걸로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죠? 디조요? 디조 시조분들 그쵸 여자분들이 써도 여자분들도. 좋고 이게 넓으니까 네, 이게. 남자분들이 써도 좋고 저는 이거 썼을 때 괜찮았어요. 삑사리 맞을 그 가능성이 크게 없네요. 이게 맞아도 너무 잘못 맞추면은 안 되고 아, 그쵸 그 정도 수준은 이것보다는 네. 조금 더 넓다 이 바디가 넓다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 흰색이어서 이것도 되게 이쁘다 디자인이. 이거 진짜 이뻐요. 이거 진짜 깔끔하다. 그때 처음에 저희 매장 왔을 때는 없었어요. 네. 이게 출시 전이어서 없었고 이것만 있었는데 요거를 너무 소개하고 싶은데 너무 보고 싶은데 저도 못 봤었거든요. 아. 이게 엄청 가볍고 되게 좋아요. 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걸로 쓰고 있고 이거는 인기 엄청 많아요. 이게 또 어떤 플레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쓰면 좋다 이런 게 있나요? 좀 수비나 아니면 네트 플레이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이게 뭐 파워히터 분들이 스매싱 때리려고 하는 용도의 라켓보다는 약간 수비 좋아하고 앞에 네트 플레이 좋아하시는 분들 라켓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아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게 보니까 고무 그립이랑 이 타월 그립이 있는데 아 뭐가 잘 맞으세요? 제가 원래 타월 그립을 쓰거든요. 네. 네. 손에 땀이 좀 있는 편이어서 네, 타월 그립을 써요. 근데 제가 타월 그립이 아무래도 막 탄마가루 계속 뿌리고 막 땀에 젖었다가 마르고 이러니까 찝찝하잖아요. 손이 탄마가루 뿌리고 이러면 손이 되게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무 그립을 쓰고 싶어서 적응해보려고 맸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미끄러? 그냥
힘든 게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회원들 쳐주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시합 이제 나가려니까 시합이나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 하면 아무래도 저도 막 많이 뛰고 이러니까 땀이 나잖아요. 그때는 좀 이게 라켓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좀 딱딱해요. 타월그립 쓰다 보면 좀 딱딱한데 이게 딱딱해서 좋아요. 이게 딱딱한 힘이 좀 잘 들어갑니다. 잘 그러네. 네. 고무랑 좀 다르다. 정말. 좀 달라요. 이 신발. 형도 이 신발이거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 변두리님 그 영상 보고. 아, 진짜요?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근데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로. 아, 정말로? 네. 전화 오시는 분들도 많고. 감사합니다. 라키 그러면은 어떤 거 보러 오셨어요? 제가 원래 마스트로프트 77을 썼는데. 77? 아, 엄청 무거운 거 쓰셨네요. 3U 헤드웨이브인 걸 모르고. 3U, 그것도 3U 쓰신 거예요? 네. 체가 이렇게 가벼운 것도 있고,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또 영상에서 네. 탐나신다고 하시던 아, 네. 나노 플레이어 550. 아, 아 맞아요. 네. 지금 이 두 개가 제일 잘 나가고 네. 봤던 게 요거 네, X7이요? X7이랑 나노 플레이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노 플레이어 어떤가요? 넥스테이지 아니면 55? 아, 55랑 555. 근데 이것도 그때 영상에서는 2월 출시라고 안 나왔었어요. 요거요? 네, 네 요게 안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보고 보려고 왔었는데 또 요거는 김동호 코치가 지금 아, 네. 7점 쓸걸요 이거? 이것만? 네, 혹시 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가격이랑 네,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저희는 거기서 스트링 빼드려요. 변두리 코 보고 오신 분들은 아 그래요? 온라인도 스트링이 따로거든요. 옵션에 들어가서 스트링을 따로 해야 되는데 저희 변두리 코 보고 오신 분들은 스트링이랑 그립은 다 서비스로 같이 해드려요. 저희 X7은 힘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X7보단 550 아니면 넥스테이지? 제가 지금 요거 두 개 쓰는데 여기 좀 더 스티프? 네, 여기 좀 더 스티프예요. 좀 더 딱딱해요. 요거보다 더 딱딱해요? X7보단. 아, 그래요? 네. 아, 이것도 쓰세요, 이제? 네, 저 이거 전에 이거 썼었죠, 그때는. 네. 지금은 이거 제 건데 555가 다 부러지고 없어가지고 이번에 회사에서 넥스테이지 신상이라고 이거 줬거든요. 그래서 가방이 지금 다 550 하나 남고 나머지 다 넥스테이지 이거 다. 예. 아...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네. 무게감은 그게 조금 더 있는 편이고 넥스테이지가 좀 더 가벼워요. 이게 헤드가 이건 박스형이고 여기 소드형으로 돼 있어서 뭐가 또 빵? 빵은 똑같아요. 빵 크기는 똑같고 둘 다 괜찮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줄까요? 공 있거든요. 역시 영상이 또 이런 데 있지 많아요. 저도 그때 라켓 리뷰하러 왔다가 사갖고 왔어요. 하나 보셨죠? 아 진짜요? 네. 아, 아니 뭐 마음에 진짜 한 가지밖에 안 네. 나와가지고 저 그냥 샀어요. 두 개 샀어요. 사랑만 네 두 개 샀어요.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로 네 네 겉은 저희가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변두리콕 보셨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 건데 조심해주세요. 근데 진짜 이게 이런 게 이렇게 손님도 오시잖아요. 근데 처음이 아니라 엄청 많이 오고 전화 온 적도 있어요. 전화 온 적도 엄청 많아요. 문자 전화 50대 분들이 50대 아저씨가 전화 와서 한번 라켓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세 분 계셨어요. 50대 남성분들이 50대 분들이 진짜 40대 그래서 저 진짜 40-50대 구독자분들 많나 싶었어요. 그거 보고 전화 오신 남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거의 다 남자분들 진짜. 근데 나이대가 저는 되게 어린 친구들만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40-50대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겉에비도 다 별도로 받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또 영상의 힘을 빌렸으니까 뭔가 해야죠. 보다도 네. 유네스좀 왔는데 동탄 좀 왔는데 그 위에 뭐라고 해야죠? 뭐라고 해야 되지? 맨투맨인데 이렇게 좀 모으기 좀 편안한 이렇게 올려 입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드나요? 너무 예쁘지 않아? 이것도 신상 딱 지금 계절에 제일 좋겠다 입기가 이 색깔이 너무 예뻐 고맙다. 넌 뭐 써? 라켓 스트링이나 텐션? 저는
라운지 라켓. 보면 저는 지금은 66 써요. 66? 네, 원래 80이랑 66이랑 번갈아서 쓰는데 지금 66 써요. 80, 66 차이가 뭐야? 줄 굵기가 다르고 80은 약간 줄을 보면 까끌까끌한데 66은 약간 코팅이 돼 있어서 약간 맨들맨들하거든요. 반발력은 66이 훨씬 좋아요. 줄이 얇고 코팅이 돼 있어서 반발력은 훨씬 좋고. 그럼 좀 잘 끊어질 수도 있겠네. 얇아서. 좀 더 잘 끊어지지 아무래도 얇으니까. 보면은 소리가 그러니까 창창창. 근데 왠지 좀 돼가지고 80은 약간 둠탁해요. 그죠? 어 그러네. 네. 이 차이가 있고 이게 좀 더 맑아요. 그래서 80보다는 전 66. 66으로? 네. 다음에 66 매야겠다. 허동영 동영이 있죠. 동영이도 66 써요. 66? 네. 그러면 그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은 텐션을 약하게 매야 돼요? 그쵸. 아무래도 이게 줄을 세게 매면 세게 밀수록 단단한 느낌이 엄청 강해져서 힘이 없으면 이제 공을 못 밀어내죠. 그래서 선수들 보면 여자 선수들 남자 선수들보다 훨씬 약하게 매죠. 그래서 여성분들도 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기계 기준으로 24, 25 이 정도 매고 24로 매고 클리어나 언더 좀 안 나가신 분들은 24, 25 네. 남자분들은 25 25 초보자분들. 초보자분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올라가면 여자분들 이제 25. 25. 남자분들은 뭐 26 아니면 27. 이 정도. 라켓. 네. 이건 좀 가벼운 편이잖아. 가벼운 편이죠. 근데 좀 헤드가 무거운 라켓도 있잖아. 그럼 그거는 누가 써야 돼? 그런 라켓은? 일단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힘이 없는 여자분들이 무조건 가벼운 걸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5U 쓰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그러면 공을 더 멀리 못 쳐요. 클리어 같은 경우도 그래? 입문자분들 칠 때 너무 가벼우면 이게 무게 헤드 무게가 없다 보니까 내가 그만큼 이 스윙 힘으로 공을 밀어내야 되는데 초반인데 이 스윙을 못하는데 어떻게 스윙이 힘이 없는 그래서 오히려 헤드가 헤드에 무게감이 조금 있는 걸 쓰는 게 훨씬 좋죠. 아 무게 그래, 이게 딸려 헤드가, 나가는 느낌으로 쳐야 된다는 말이지. 헤드가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무게가 없으면 내가 그만큼 그거를 스윙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렵죠. 맞다. 이 샤프트 이 휘는 정도로 스티프인지 아니면 낭창한지 이걸로 지금 또 스타일이 좀 전이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되게 일단 힘 좋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딱딱한 거 써야죠. 네. 딱딱한 거. 낭창하면 왜냐면, 왜? 낭창하면 안 좋아 그거? 내가 이만큼 힘을 줬는데 라켓이 그만큼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낭창거리면 못 따라와. 내가 스윙을 한 속도에 비해 라켓이 이렇게 늦게 오니 그러니까 슬로우모션 보면 라켓이 이렇게 휘잖아요. 스윙할 때 이게 낭창거리면 이게 늦게 따라와요. 그만큼 많이 휘니까 내가 들어간 거 힘에 비해 힘이 전달이 안 되죠. 늦게 오니까 스윙이 밀릴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좀 강한 공 이렇게 받으면은 이렇게 딱 치잖아요. 낭창거리거나 좀 안 좋은 라켓들은 라켓이 이렇게 밀려요. 뒤로 밀리겠다. 내가 생각한 대로 공이 안 가지. 자꾸 밀리니까 좀 딱딱한 걸 써야 돼요. 힘이 좋으신 분들. 그래야 내가 이만큼 힘을 줘서 이만큼 공을 맞췄을 때 이 샤프트가 안 밀리고 바로 반응을 해서 딱 보내는데 이게 너무 낭창거리면 밀렸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낭창한 거 쓰면 좋은 게 있네. 낭창은 아무래도 내가 힘이 좀 약해도 샤프트 탄성으로 이제 공을 탁탁 때려주는 헤드가 이게 자동 넘어가는 느낌이 드니까 이 쭉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게 낭창거리면 이 샤프트가 때려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조건 낭창한다 좋은 게 아니구나. 그쵸. 듣나 저기 드라켓. 드라켓은 뭐야? 이거 리뷰 안 해. 이거 리뷰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팔리는 라켓이거든요. 이게? 근데 요거는 남자분들이 많이 쓰세요. 남자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제 베스트셀러가 550원 넥스테이지라는 아스트로스 넥스테이지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게 원래 넥스테이지가 처음 나온 건데 요거랑 요거 차이가 요거는 나노플레어 넥스테이지, 요거는 아스트로스 넥스테이지. 그러니까 라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넥스에서 나노플레어 시리즈는 헤드라이트에 좀 가볍게 만든 라켓들이고 아스트로스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좀 무게감 있는 헤드 헤비 밸런스로 만든 게 아스트로스 시리즈. 그 두 가지거든요. 요거는 요거랑 차이가 이제 밸런스가 헤드에 가 있어요. 무게감. 그래서 이것보다는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남자분들, 남성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드려요. 완력으로 때리는 분들. 남자분들은 너무 가벼우면 내가 이만큼 힘을 주셨는데 공이 이만큼 안 나가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무게감 있는 거 써야 되거든요. 그래도 포유예요. 83g 똑같고 밸런스만 헤드 헤비. 이것도 아스톡스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샤프트가 좀 단단하고 헤드가 좀 무거운 그런 특징이 있죠.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이건 16만 9천 원. 아, 이것도 저렴하네. 이것도 저렴하죠. 그래서 이게 이것도 엄청 많이 팔렸어요. 이것도 한 자로 남았다가 어제 저녁에 다 입고된 거예요, 전부 다. 진짜. 그럼 이거 아스트로스 88S나 D 고가라케 하다가 좀 부담스러운 그쵸. 분들은 이것도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되게 괜찮아서 꾸준하게 계속 팔려요. 괜찮은데? 색깔도 남성분들이 좋아하게 딱 나왔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좀 묵직하네. 네. 딱딱 힘이 빡빡. 그래서 남자분들이 되게 많이 써요, 진짜로. 네. 제가 그때 550원 제가 쓰는 거여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세 손가락 아이들 판매력. 가격대가 일단 너무 좋죠. 싸니까. 너무 좋죠. 아니 이런 거는 타브랜드 30만 원짜리 라켓이랑 견줘도 솔직히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품질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기술력이 못 따라오니까 타브랜드에서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말한 것처럼 막 아크세이버나 그리고 아스트록스 좀 무거운 라켓들. 그렇죠. 근데 비싸잖아, 보통. 너무 비싸죠. 25만 원 이상 가는 라켓 많으니까. 이상. 근데 그렇게 한 자로 살 바에는 이거 사도 괜찮으면 하나 더 구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자는 있어야 되니까. 최소 두 자는 있어야 돼요. 똑같은 걸로. 저는 똑같은 거 잘 맞는 걸 찾아서 똑같은 거 두 개 쓰는 걸 추천해요. 저도 이것만 여섯 개 쓰는 거. 5호 쓸 때도 한 4, 5개 썼어요. 아, 진짜.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것도 저렴하잖아요. 넥스트에이지도. 그래서 나노플레이 725만 원? 25만 4천 원. 5만 4천 원.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한 자로 사는 것도 부담스럽죠. 네. 좀 잠깐 잘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X7이나 아니면 넥스테이지 아니면 555. 이 세 자루 한 번씩 써보시고 괜찮으면 한 자루 더 구매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X7도 요새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동욱이 효과가 좀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있어? 네. 확실히 있어? 있어요. 아스록스 이거. 성형도 이거 서브라켓 쓸걸요? 이것도 궁금했어요. 나노플레이어 트리플5랑 그리고 X7 그리고 넥스테이지 좀 약간 비슷한 결이잖아요. 그쵸. 다 나노플레이어 시리즈. 근데 그래도 디테일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의 리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무게감으로 보면 X7이 제일 가벼워요. 스윙했을 때. 스윙했을 때 무게감은 제일 가볍게 느껴지고 그다음 555 그다음에 넥스테이지 이렇게. 이건 좀 무거운 편이네요. 그죠. 이 셋 중에서. 네. 샤프트 강도로 보면 약간 이렇게 555가 제일 딱딱하고 그다음 넥스테이지 그다음 X7 이게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요. 스쳤을 때. 가장 좀 접근성이 좋은 건 이거네요. 그쵸. 무리 없는 건. 여자분들이 쓰기 편한 건 이거죠. 제일 부담 없는 건. 이거는 그렇고 남자분들은 이거 쓰는 게 괜찮을 거예요. 남자분들. 샤프트가 아무래도 단단하다 보니까. 가격대는 19만 7천 원, 17만 9천 원, 16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제일 저렴하네 이게. 이게 제일 저렴해요. 초보자분들도 막 10만 원 밑으로 찾으시는데 10만 원 밑으로 이거 하나거든요. 170 라이트라고. 근데 요거를 쓰면은 나중에 무조건 재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만약에 가격 부담이 없으시면 이걸로 추천드려요. 왜냐면 요거는 지금 당장은 싸서 좋은데 나중에는 분명히 재투자를 해야 된다. 클리어나 스매싱만 칠 줄 알아도 이제 그렇죠. 너무 와이거든 일로. 내가 올해 이제 배드민턴을 1년 이상 하시고 레슨을 받으실 거면은 애초에 이쪽으로 하시는 게 나중에 재투자할 그게 낫다. 확률이 낫다. 이게 또 그 처음 시작할 때 뭐 부담 있고 그런 라켓들이 전혀 아니니까 그쵸. 사실. 쓰기도 편하고 가격대도 적당하고. 근데 이게 또 뭐 한 C, D조 초심에서 D조, C조, 뭐 B조까지 다 써도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 라켓들이어서. 그렇죠. 왜냐면은 이거는 김동욱이 쓰고 있고 이거는 박경민이고 이건 홍승인인데. 왜 저거 사고 내가 만약에 이거 나중에 6개 돼서 이거 샀어. 저거 안 쓰거든요. 맞아. 그대로 가방에 들어가요. 근데 이거 한다가 하나 더 사면은 두 자리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줄 끊어져도 다른 라켓으로 바로 커버 되고. 저
10만 원짜리도 입문자들한테 되게 좋지만 요거랑 비교했을 때 성능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져요. 이거랑 이제 1번산 라켓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성능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그 밑에 이제 너무 저가로 가버리면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성능 차이가 많이 나죠. 형 어때? 좀 늘었어요? 좀? 근데 형 진짜 실력은 A조잖아. A조를 맞는데 스타일이 바뀐 것 같아. 실력보다. 그것도 실력이 늘어다 보면 늘는데 스타일이 완전 바뀌었어요. 예전에 뭐 때리고 놓고 때리고 놓고 앞에 오면 그냥 헤어핀 붙이고 한번 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엄청 타이트하게 바뀌었어요 스타일이. 아 요즘에 좀? 이번에 게임 했잖아요. 형이 막 때리고 막 드라이브 빨리 치고 막 앞에 막 붙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엄청 바뀐 거죠. 일반 에이저들은 보통 스매시 한번 놓고 뭐 사이드 공 오면은 한번 붙이고 또 올라오면 때리고 또 붙이고 약간 이런 식인데 그게 잘하는 사람이랑 잘하는 에이저랑 그냥 그런 에이저랑 다른 게 약간 스매시 때리고 중간볼 오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서 차이 많이 나나. 보통은 다 놓는 거 아니야 올리는 건데 이제 중간볼 싸우면 앞에서 어떻게 하냐고 얼마나 타이트하게 치냐. 엄청 타이트하게 치더라고요. 막 들어가면 팍팍팍팍 치잖아요. 아 내가 그래? 응. 아 그래? 진짜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이랑. 근데 A조 나가면 힘들어 이제? A조 중장관 두 개 나가도? 힘들죠. 이제 잘하면 나죠. 준혁이, 명진이, 성환이 이런 애들 나가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네. 이런 애들 나가면 안 힘들어요. 야 편하네. 편하죠. 딱 내 것만 하면 되고 알아서 하고 하니까. 근데 형이랑 나오면 너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 저번에 형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 진짜로? 진짜로.